그땐 모험은 유승금이 몇 개고? 21개입니다. 전부 다 유승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요것만 그냥 하시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유승금이 올 때, 두 번째, 무승금이 올 때. 자, 여러분, 우리 진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 그냥 차근차근 할 겁니다. 자, 무승금이 올 때, 유승금으로 만약에 끝이 난다, 그러면 하의, 아만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승음이 오죠. 그러면 하 전체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하실 것, 그, 드, 부, 저에 히읗이 붙으면 이게 전부 다 카타파츠가 됩니다. 격음이 됐죠. 거센 소리 됩니다. 자, 요거 생각해 놓으세요. 자, 이게 하나의 법칙이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거 먹지 말고, 히읗, 기역 합치면, 안코가 되죠. 아, 기역, 안코.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되었으면 뭐예요? 자, 요거 두 개 합쳐서 티어 되죠.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더 합니다. 한번 더 한다. 유승음이 오면은 하에 아만 탈락하고, 만약에 무승음이 오면 하 전체가 탈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역의 기본형이 뭐고? 기역의 기본형 그 무정하다 아이가 무정하다. 이게 여러분 지금 준말을 찾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준말을 찾는 거야. 무정하다 하죠. 어디서 잘라주냐면 무조건 하 앞에서 자르세요. 자, 하 앞에서 잘라서 마지막이 뭔지를 보라고. 자, 하 앞에 잘랐더니 마지막이 2형이죠. 여러분, 2형은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이지. 그러면 유성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하래요? 하에서 뭐만 탈락시키라노? 아만 탈락시키래. 그래서 아만 탈락을 시켜서 그랬더니 히읗, 디귿 같이 붙죠. 그래서 발음이 뭐가 되겠노? 무정타가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티읗이잖아요. 이게 무정타예요. 그러면 기역은 되나 안 되나? 기역 맞아 틀려? 맞아요. 기역은 맞습니다. 기역 맞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섭섭지가 되었던 섭섭지가 되었던 기본형이 뭐겠노? 섭섭하다겠죠.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늘려보면 섭섭하지죠. 자, 어디 앞에서 잘라라? 하 앞에서 잘라라. 마지막이 비읍이다. 비읍이면 유성음, 무성음? 무성음이잖아. 그 무성음이면 어떻게 하래요? 하 전체 탈락이지. 그래서 하를 다 날려버려. 그럼 남는 게 뭐고? 자, 그럼 이거는 잠깐만. 이거 발음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자 날려버렸으니까 섭섭치가 지가 됩니다. 네, 섭섭치가 돼요. 근데 이게 섭섭치 돼 있지.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니은 나라고. 다음 몇 번이겠노? 2번이겠죠.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여러분. 디귿의 선발 토록인데 다섯 글자로 늘려봐요.